안녕하십니까? 봄은 적재비 놈들과의 간관 싸움을 벌이며 적재비 대장놈을 끌고 빠져나가던 우리의 주인공들은 뜻밖의 나타난 직승기에 덮치우고 말았습니다. 그럼 철갑상어 기지를 틀어지기 위한 싸움은 앞으로 어떻게 벌어지게 될까요? 저게 무슨 직승기일까요? 에? 혹시 고동산? 야! 저놈들을 빨리 잡으라! 드셋째! 야! 눈을 뻔히 뚫고 놓치다니! 카카! 야! 넌 어떤 놈이야? 알고 싶으면 대장 카카께 물어보시죠. 됐다! 그는 내가 호출한 철갑상어부대 용사다. 그럼 우리가 그 기지로 가고 있습니까? 그쯤 알고 있으라고. 그러니 일은 제대로 돼갔나? 특별보좌관. 예? 자네들이 고동산 정찰병이 옳기는 옳은가? 예? 그러다 나까지 고동산 정찰병이라고 몰아낼 판이야. 회장님이 자리를 노리는 놈들이 무슨 소린들 못하겠습니까? 오라, 그렇고 말고. 내 그 악당놈들을 철갑상으로 짓뭉개버리고 말 테다. 이렇게! 물망초이놈!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예, 전 사실 망고각할 승인을 받고 뭐야 이놈! 두도 저거 연대장에게 속기어서 일을 망친 중에 날 갈리거든? 예! 아이고! 아, 중무대장 니놈 때문에 다 잡았던 족제비 대장도 철갑상어도 고동산에 띄웠다는 걸 인정하는가? 야야야, 제가 정말 죽을 줄 알아. 그러니 이제 손으로 죽어라. 예? 아이쿠. 비겁한 놈, 그리 무서운가? 가까 죽더라도 고동산 놈들을 복수하고. 아니다, 중무대장 물망초로 죽어야 한다. 예? 가까. 애기빨이 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중무대장 물망천은 없다. 애기빨이 이제부터 이놈을 노예 수색대에 데려가라. 아, 알겠습니다. 야, 일어나. 자식, 공탄이 나만 그 뻔. 어? 내가 살았다는 거야? 아휴. 아까 이젠 다 왔습니다. 빨리 허철 신호를. 그렇지. 에? 에? 보석 목걸이가 어디 갔어? 보석 목걸이? 갑자기 그건 왜 찾습니까? 그게 있어야 철갑상어 기지로 갈 수 있단 말이다. 아이쿠. 자동사, 목걸이가 없이도 방법이 없을까? 우리 기지는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대장 각하의 허출 신호가 없으면 내 목걸이가 어디에 떨어졌을까? 어? 육전대 본부 주변에? 아이쿠! 그랬겠구나. 철갑상어 기지. 그것을 알아내자면 놈들이 서글러 다시 들어가야 한다. 물론 목숨까지 내대야 할 위험한 길이지만 꽃동산을 위해서 기어이 보석 목걸이를 찾아와야 한다. 정사, 직승기를 돌리시오. 족제비 대장은 고동산 정찰병에게 납치되었다. 아마 지금쯤은 멋진 대접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 그놈들에게는 철갑상어라는 아주 위험한 무기가 있다. 놈들이 언제 쳐들을지 모르니 모두가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나와 검은 족제비 고문관의 지시에만 복종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졸대라마, 기도에서 확인한 그 지점을 잘 찾아봐. 알겠어. 그럼 몸 조심해. 걱정 마라. 줄대라마, 고생아. 정찰병
직수기? 야, 빨리 비상 조짐! 왜 다시 나타났을까? 훈련대장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찾도록 놈들의 주위를 우리한테 끌어야 한다! 아, 맞췄지야! 야, 포포는 뭐라니까 빨리 갈기라! 어? 이게 무슨 소리냐? 어? 잘한다, 잘해! 저 악당놈들을 모조리 죽여라! 아빠,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봉고? 이러다간 돌아갈 기름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어하는 데 유리한 몰목에 착륙하시오. 거기서 꽤 막아낼 수 있겠소? 네, 여기 시음 중에 철갑상어가 있으니 저 딸놈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허? 저것이 철갑상어군. 당을 것, 당을 것, 나우나스. 당을 것, 대답하라, 대답하라. 당을 것, 나우나스. 방울 것한테선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예, 며칠째 응답이 없습니다. 혹시 정찰조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부대장 놈, 보고할 만합니까? 어서 말하시오. 자료에 의하면 적재비 대장 놈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육전대장으로 하던 망커가 새로 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놈들의 서굴에서 청포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무들, 그렇다면 그 청포소리는 분명 방울꽃 정찰조가 내는 소리일 거요. 빨리 그들을 도와줄 대책을 세웁시다. 아이고, 왜 이래? 아이고, 시끄럽게 굴지 마라! 야, 물 망쳐! 특무대장까지 됐다가 우쭐렁거릴 수도 없이 떨어졌다면서! 물 망쳐, 저놈이. 야! 아! 각하! 이러다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종사! 저 철갑상어를 당장 내버려라! 또 뭐야? 야, 애기파이! 야, 어디 최정? 아, 저게 철갑상어가 아닐까요? 뭐라고? 맞았어, 철갑상어다! 야, 저 괴물을 끌어오라! 에이. 이게 왜 이러냐? 내가 그렇게도 찾던 저놈이 저절로 굴러오더라고. 불살라버라! 철갑상어가 무서운 불광을 내보내는 저런 것이었구나. 보석 목걸이를 찾아가지고 와야겠는데. 치, 뚱보고 자식 말도 맞지. 에이, 특별 보좌관 고놈들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됐으니. 네, 참. 자, 이거 손가시게 또 건드려 싫다는데. 어? 아니, 어? 이건 또 무슨 장난감이야? 어? 자, 이거 안경이 없으니 똑똑히 볼 수가 있나? 야, 뚱보! 왜 그래? 이게 뭐야? 어? 이게 목걸이가 아니야? 어? 잠깐만. 나 찍다. 옳지! 적재비 대장의 보석 목걸이구나! 그래? 아, 이거 물망쳐 신세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보석 목걸이가 뚝 떨어지다니! 역시 많고 누드네! 아, 이런 물망쳐를 몰라보다니! 공관! 철갑상어를 잡으려다가 쫄딱 녹았다면서? 그렇게 우둔하게 내밀지만 말고 머리를 좀 써보라고. 개자식, 나를 보고 무리를 쓰라. 야, 수색대장. 보석 목걸이가 분명 좌표 20의 70 여기에 떨어져 있는데, 혹시 이 주변을 순찰하던 놈들선이. 그렇지, 수색대 놈들에게 가서 알아보자. 특별보좌가 이는 철갑상어의 놀라운 이력 앞에 손을 들었어! 손을 들었단 말이야! 조종사, 저놈을 끌고 가 더 짓거리지 못하게 하라! 알겠습니다! 가만! 혹시 놈들이 무슨 술을... 술을 무슨 음에수? 이놈들! 마시오시테! 아, 누구지 이러지? 내 혼자서도 니놈들을 다 없애치울 수 있다! 야! 대장도 몰라보는 이 악당놈들아! 많고 그 검은 쪽들이고... 아! 아! 지창에 쳐 나가라! 아이쿠!
아이고, 속았구나. 성공이다! 안 불만해. 버섯 먹기 이러지 말어. 가자. 어? 망쳐도 놈이 버섯 먹거리를. 뭔 일 없겠어? 나서라, 오는 놈이야. 너야? 너와! 부도지포 연대장놈이 보석 목걸이를 그래 이기에 철갑상어 기지를 들어 쥐어야 한다. 야! 수색대를 출동해서 빨리 그 보석 목걸이를 찾아오라. 알았습니다. 아! 빨리! 빨리! 나는 보석 목걸이를 찾아오라는 고문관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 그것을 얻은 자는 빨리 내놓으라. 그러면 크게 상을 줄 것이다. 물망쳐 네. 앞으로 갓! 그래, 공을 세워볼 생각이 없는가? 공이야 세워야죠. 그런데 잘 보지도 못하면서 제가 어떻게? 예? 고문관 각하시라고요? 예예. 예? 두두지포 윤대장 놈이? 예예. 보석 목걸이를 찾아야 한다고요? 예예. 알았습니다. 모두 고문관님의 명령을 들었는가? 도망쳐 어서 내놔. 사실 이건 제가 얻은 겁니다. 고문관님께 좀 잘... 좋다. 너는 이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야, 야, 그걸 누구에게 줬다고? 방금 고문관님이 보낸 장교에게. 개자식. 그놈이 바로 드도스포 연대장이다. 야! 그 목걸이를 다시 찾지 못하면 이놈을 진짜로 죽여버릴 테다. 도망친다! 두두지포연대장을 찾아내라! 뭐라고? 강물을 말려서라도 그놈을 잡으라! 네 놈이 뛰어야 벼룩이지. 야, 두두지포연대장 놈이 직승기에 얼씬 못하게 포진을 더 강구하라! 알았어! 금세기가 날 얼마나 기다릴까? 우리 임무를 수행하고 꽃동산으로 함께 돌아가자. 응, 그래. 그렇다. 임무는 기어이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꽃동산으로 가는 길이다. 아, 사랑하는 꽃동산 동무들이 그리워. 이런 포위 속에서 꽤 돌아올 수 있을까? 특별보좌가! 보석 목걸이를 찾으러 간 두더지 보현대장에게 너무 기대를 가지지 말라고! 그건 내 손에 있는 거 같단 말이야. 조종사의 말이 이제 30분 후면 출갑상어도 전원이 다 나갔다면서! 어리석은 놈들! 여길 어떻게 빠진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직승기까지 가야겠는데... 야야야! 샅샅이 뒤져라! 빨리 뒤져라! 망쳐! 뭘 꾸물거리는가! 거리 안 보이면 빨리 따라서기나 하란 말이다! 그렇지! 물망쳐! 이 물망쳐가 살아나자면 내 손으로 목걸이를 고문관님께 바쳐야 한다! 잘 뒤지라! 말이야. 눈깔이 밝은 놈들은 다 뭐라니? 이젠 살았구나. 살았어.
여기 뽀드러져 있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아예 죽여버렸지 뭐. 물망차. 뭐? 물망차가 찾았다고? 괜찮아. 어서 내놔. 이 목걸이를 내놓으라고?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돼. 수수께장도 몰라봐. 어서 내놔. 뭐야, 형님도 몰라보는 자식이. 이 자식 죽어봐야겠어. 쫄병이 대주지. 야, 물망차도 가짜가 있는데 외기팔이라고 가짜가 없겠어? 이건 내 손으로 직접 검은관님께 바치겠다. 하, 사실 제법인걸? 좋아, 가자. 가자. 그 물망차가 배짱이 떠요. 역시 난놈은 난놈이야. 이 주변 경동 놈들이 에워싸고 있어. 방울꽃 정찰저가 위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저놈들이 뒤를 따라가 봅시다. 아이쿠, 또 속았구나. 두더지 보현대장 이놈. 이 물망천은 죽지 않았다. 가만, 좀 기다려. 카카, 보석 먹거리를 찾았습니다. 뭐라고? 물망초가 두더지 포연대장놈을 죽이고 어리둥절해 있는 걸 내가 데려왔습니다. 물망초가? 카카, 경비 사병 물망초 두더지 포연대장놈을 지키고 보석 먹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역시 물망초답다. 자, 그럼 어디 보자. 이겁니다. 저 카카, 특별보좌관과 적재부 대장한테서 호출 신호까지 알아낸 다음에 바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죄를 싣고 각하의 동생 구실을. 그렇단 말이지. 가자, 빨리 가자. 응? 이게 왜? 야! 가자. 좋아. 과연 물망치는 내 동생이 분명하다. 특별보좌관. 예, 용맹한 물망초가 두더지 포연대장을 죽이고 대장의 보석 목걸이를 빼앗아왔다. 이제 곧 그것으로 가겠다. 철갑상어가 무섭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이젠 끝장이다. 어허, 줄다람이가 장난다. 줄다람아. 꼼짝 못하고 잡혔구나. 저 방탄실 안에 들어가십시오.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뭐야? 특별보좌관, 우리가 가지려고 서로 다투던 보석 목걸이가 보다시피 내 손에 들어왔어. 이걸 대장 각하에게 드리고 데려가야겠어. 자. 검은관님! 진짜 물망차는 여기 있어! 안 돼! 이놈들아! 예! 야! 주다라마, 지쳐면 기능이 떨어져! 기지까지 갈 수 없어! 빨리 가라, 빨리! 야! 네가 그러면 놈들의 철갑사고가 우리 꽃동산에 달려든단 말이야! 주다라마!